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이재영 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컴퓨터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OpenCV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OpenCV가 무엇인지, 또 어디에 활용되는지, 또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알려드리고, 예제를 통한 실습 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OpenCV는 오픈소스 컴퓨터 비전이라는 약자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 사물의 반사된 빛을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로 빛 정보를 인식하여 온전히 받아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눈이 없습니다. 붙어있는 렌즈를 통해 뭐 빛을 받아들여도 그냥 0 또는 1로만 받아들이지 그냥 뭐 따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는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만 작동하는 도구일 뿐이라서 알아서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OpenCV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입력된 빛을 수치화시켜서 행렬로 영상 정보를 처리한 후 여러 과정을 거쳐 사람의 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합니다. OpenCV는 인텔에서 기원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OpenCV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오픈소스이지만 BSD, 즉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라이센스를 따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실시간 처리에 중점을 두고 설계가 돼서 빠른 속도와 또 좋은 효율성을 보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OpenCV가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랑 같은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미지 보정, 합성, 또 파노라마 등등 뭐 여러 가지 기능에 활용이 됩니다. 네. 가우시안 필터나 또 라플라시안 필터 등 다양한 필터를 또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산 처리를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다양한 연출을 해, 또 다양한 연출된 사진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면 OpenCV를 통해 처리된 정보를 학습시켜서 영상 관련 인공지능을 만드는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한 번호판 인식, 또 사물 인식, 얼굴 인식, 안면 인식이라죠. 안면 인식도 가능하고요. 또 요즘에 세계 여러 곳곳 다양한 자동차 기업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에도 사용이 돼요. 왜냐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라이더와 저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영상 처리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영상이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에 OpenCV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제품 하자 검사를 할때 사람이 계속 서서 보는 것보다는 카메라가 한 곳에 딱 위치해서 같은 구도로 한 물체를 계속 바라보면서 하자를 인식하는 게더 좋겠죠. 뭐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네, 또 의료 쪽으로 보면은 MRI나 CT 촬영을 통해 이제 의사가 환자의 몸을 살펴볼 때 오랜 시간을 들여 분석을 해야 알아낼 수 있는 질병들을 이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질병 같은 걸. OpenCV는 이제 C++나 파이썬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분야는 파이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 또 저도 파이썬에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파이썬 기준으로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해요. 우선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 아나콘다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나콘다 설치 같은 경우에 아래 링크를 통해 이제 OS에 맞게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아나콘다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터미널에 pip install opencv python을 입력해 주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cmd 창을 켰고요. 여기에 pip install opencv python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successfully installed OpenCV Python 4.5.4.60 버전이 깔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VS Code라는 툴을 사용합니다. 저같이 프로그래밍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아나콘다 터미널에서 pip 사용해서 OpenCV를 아까 방금처럼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그 VS 코드를 사용하면 그냥 무지성으로 여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할 때 그걸 설치하지 않아도 뭐 해당 라이브러리가 없다, 뭐 설치해라, 뭐뭐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알림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링크를 줘서 바로바로 설치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OpenCV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때도 VS 코드를 통해 쓰게 된다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설치를 했다면 이제 보이는 코드를 입력해 설치한 OpenCV의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import CV2를 하고 제가 print CV2. 버전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 4.5.4 버전이 깔렸음을 알수 있죠. 네. 그 다음 일단은 그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함수를 알아볼 거예요. 네, 먼저 사진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괄호 안에는 파일의 위치를 포함한 파일 이름, 그리고 또 플래그 타입, 이렇게 두 개가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플래그 타입을 굳이 입력하지 않거나 1로 설정을 하게 되면 CV2 IMReadColor의 상태, 즉 3채널, 3개의 채널 BGRColor 이미지로 자동적으로 반환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플래그 타입이 있습니다. 이미지 리드 그레이 스케일 같은, 다시 이미지 리드 그레이 스케일은 흑백 이미지로 변환 후 반환, 이미지 리드 언체인지드는 이미지 원본 반환, 이미지 리드 리듀스드 그레이스케일 2는 흑백 전환 후 2분의 1만큼 사이즈를 줄여 반환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이제 반환 이미지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은 I'm show라는 함수로 출력을 합니다. 이미지 쇼죠. 네. 여러 사진을 출력할 때 윈도우 창 이름을 다르게 해야 개별로 나오고, 같게 설정을 하게 되면 하나의 창에서 여러 장의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또 그게 또 순식간이라 설정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보여져서 결국 마지막 사진 하나만 나오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창을 출력했으면 꺼야 되겠죠. 창을 끌 때는 destroy all windows라는 함수를 통해 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바로 사용하게 된다면 출력된 사진을 볼 시간도 없이 바로 destroy 함수가 들어가게 돼서 창이 닫히게 되니까 wait key라는 문법을 통해 사진을 볼 시간을 만듭니다. 이 wait key는 파라미터 설정 값에 따라서 키보드로 어떠한 키를 입력받기 전까지, 아니면은 혹 특정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destroy 문법이 시행되지 않게 방지를 해줍니다. 이제 영상이 메인입니다.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 실습하는 과정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건너뛰어서 왔는데요. 사실 이 영상의 의의는 OpenCV가 무엇인지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간략히, 하지만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할 것은 보이는 사진 속에 동전이 몇 개인지 세는 코드를 짤 것입니다. 이때 사용될 라이브러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OpenCV 라이브러리인 CV2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numpy라는 라이브러리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넘피를 설명하자면 이제 파이썬에서 벡터나 이제 행렬과 같은 수치 연산을 하는 사용대수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버전 확인했던 건 지우고요. 우선 저는 coins.jpg라는 그 사진,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 coins.jpg라는 사진인데요. JPG 확장자로 저장을 해놨는데요. 이 파일을 이 테스트 이미지 안에 test.py 파일이랑 같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test.py랑 코인 그 동전의 사진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오픈CV를 임포트 해볼게요. 이거 CV2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import numpy를 mp로 임포트 할게요. 이거는 이제 동전을 원 벡터로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numpy를 사용한 거고요. 우선 coin count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하나만 뭐 나중에 또뭐 동전 사진이 있을 때쓸수 있기 때문에 coin count라는 함수를 선언을 딱 해주고요. 아까 그 사진을 받아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미지 코인으로 변명을 짜고 아까 알려드렸던 이미지 리드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받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허프 변환 함수라는 거를 사용할 건데요. 그 허프 변환 함수가 노이즈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우시안 블러로 노이즈를 제거해 줄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눈 사이 눈 꺾였을 때처럼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을 좀 뿌옇게 만들 거예요. 가우시안 블러를 CV2.go블러 이걸 사용해서 아까 받아왔던 사진을 파라미터 값은 사실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오류라고 해야 되나? 제가 파라미터 값을 다 설정을 해왔어요. 왜냐면은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를 나름 최적화를 시켜서 가져온 파라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원을 또 검출하기 위해 아예 그냥 흑백으로 블러 처리된 영상, 동전 사진을 흑백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이미지 그레이로 설정해 두고 CV2.convert color 이미지 가우시안 블러 처리를 한 것을 아까 보여드렸던 color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플래그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게 영상 이 사진을 딱히 이제 처리할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변수명을 코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미지 그레이를. 그다음에 이제 허프만이래. 허프 변환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surplus cv2. 이것도 오픈시브에 포함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surplus 아니죠. 이걸 코인을 cv2. gradient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또한 제가 임의라기보다는 제가 영상 찍기 직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한 건데, 이 파라미터 값이 달라질수록 차이가 좀 심해요. 이거 한1 차이가 나도 1 차이가 그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요. 17 레디어스를 0. 맥스 레디어스도 0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is not none 없든가 있을 때 들어가겠죠. 우선 여기서 이 검출된 원을 uint 16이라는 그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도 인트의 한 종류인데, 네, 이것도 인트의 한 종류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검색을 하시는 게더 조금 더 나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동전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몇 개인지 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려서 몇 개인지 알아볼 거예요. Circles. 이 인자는 동그라미 칠때 어떤 색깔로 칠할 건지인데, 저는 그냥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흑백이니까요. 근데 이 원이 검출될 때마다 그 원의 개수를 세어주는 그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이 포문이 한번 돌아갈 때마다 원이 하나 검출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num이라는 걸 하나,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이 포문이 하나 돌아갈 때마다 하나씩 카운트가 되도록 하고, 이제 프린트 num을 하면은 몇 개인지, 동전이 몇 개가 나오는지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번 그잘 됐는지, 이 과정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창을 띄워야 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I'm show 오리지널 사진을 한번 보고, 이게 아까 오리지널 사진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동전 센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카운트는 코인, 이게 아까 마지막 영상 처리였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웨이트 키를 안 하면은 바로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키를 걸어서 이제 창을 오랫동안 잡아두고, 내 키가 입력 받았을 때 꺼지는 이제 디스트로이 all windows 이렇게 하면은 함수는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진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코인 카운트를 넣을 거예요. 코인 카운트 아까 제가 여기 test.py랑 같은 위치에 넣었다는 coins.jpg 이 파일을 이제 이거 넣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Ctrl F5를 누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이
왼쪽이 오리지널 사진이고 오른쪽이 코인 카운트 사진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바로 그냥 이렇게 뭐 하나하나 동그라미 치지 않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 걸 알지만 컴퓨터는 이제 원을 인식해 그 컴퓨터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OpenCV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는 거를 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덟 개 나왔다라는 걸.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뭐 아무 키나 누르면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사진이 꺼집니다. 이게 웨이트 키와 디스트로이 올 윈도우스의 과정이고요. 이렇게 실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